여지없이 기름막이 스며나온다. 기름 유출 사고 지점에서 꽤 떨어진 곰섬은 어떨까? 집단 폐사한 파즈락이 갯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일 날 조업대기를 했는데 지난 3월 6일 날 조업대기는 조업대기도 그냥 그만두고 여지껏 과제를 퇴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즈락은 이곳 주민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정부가 조업재개를 허가했지만 갯벌은 아직 어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상한 물건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업을 하는 거. 우리 조합원이 스스로 앉는 거예요. 이거 뭐 조업을 하라 안 하라가 아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삽시도는 조업을 재개한 상태. 그런데 갯벌에서 캐낸 파즈락은 폐사한 채로 버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지금 폐사돼가지고 이런 엄청나죠. 엄청난. 여기 지금 한 어제 반 정도 조금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작업을. 이게 겁나가지고 우선은 주민들 그 일단 작업시켜서 걷어낸 지역만 작업시키고 또 한 이틀 작업하고 이제 그 또 이 작업 또 해야 돼요. 이거 이쪽 걷어내고 또 작업하고 이렇게 하려고. 절반을 버리고 절반을 내다 파는 형태로 조업은 시작됐다. 조업을 하는 게 옳은지 고민도 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폭동 나요. 이러다 하면 폭동. 주민 폭동. 폭동 난다니까. 전화세. 하다못해 기본 전화세, 전기세, 무슨 뭐 이런 거, 수도세. 이런 게 커온 못 내고 뭐 전화도 끊기는 사람 태반사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우선해서 현금을 만지자 이렇게. 검은 재앙으로 무너진 어민들의 삶은 쉽게 회복될 수 없어 보였다. 한 번의 실수로 쏟아진 기름. 그것을 완벽하게 되담는 일은 가능할까? 접근이 어려워 방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무인도들은 위태로운 모습으로 봄을 나고 있었다. 초기 그 원유가 저기 흘렀을 때 거의 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러니까 타르 성분으로 매대되기 이전에 거의 그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겨울 내내, 그러니까 추울 때, 온도가 낮을 때 안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온도가 이제 높음으로 해서 녹아나면서 서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겨울철 지나서 2차 그러니까 오염 지역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문제는 봄이 되면서 높아진 기온. 녹아내린 기름은 또 어디론가 흘러갈 것이다. 2008년 6월, 속도 없이 여름을 재촉하는 장맛비는 계속됐다. 미처 수거하지 못한 폐기물들이
따뜻하고 습한 빗물에 몸을 맡기는 중이다. 언제쯤 비가 그쳐줄지 바다는 그저 소가리를 해야 했다. 말끔히 씻겨나간 기름은 한 차례 어딘가로 사라져서는 또 돌아오기를 반복할 것이다. 장마가 끝나고 갯바위에 살아남은 생명은 몇 되지 않았다. 총알 고둑 옆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녀석들은 바다의 바퀴벌레라 불리는 이름하여 갯강구다. 바위 틈에서 죽은 생물의 사체나 유기물을 뜯어먹는 녀석은 갯가의 장이사다. 녀석들은 용케 살아남았고 번식력도 확인됐다. 오염에 강한 종은 위기를 느낄수록 놀라운 번식력을 발휘한다. 천적이 줄어든 바다는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끼들의 차지가 됐다. 정강이까지 올라오던 검은 파도는 거쳤다. 하지만 그 일로 바다는 내내 몸살을 앓았다. 밀물에 잠기고 썰물에 드러나는 조간대에는 갯벌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안반층과 그 속에 생기는 웅덩이다.